관광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국제 관광교육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예로 모 명상 단체에서는 이런 명상 관광 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각 도마다 그리고 각 시군구마다 기운이 다 다르고 그 쓰임새도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관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좋을지 스승님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예. 바르게 짠다면, 만일에 국가적으로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갖고 국제사회가 들어와서 도움되게 하려고 든다면, 제일 이게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 데가 학생들 관광 오는 것들부터, 또 기업 그 종사자들이 관광 오는 것부터, 또 이제 지도자들이 관광 오는 것부터, 근데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기업을 할 사람들, 앞으로 중국은 미래 기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층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미래 기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층이. 왜? 이거 나무 몸통이기 때문에 이거 기업을 하는 데에 이 국제적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이라 엄청나게 층이 두껍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느냐가 엄청난 이게 인류사의 근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면서 이 세계의 뭐 명상으로 갖고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명상은 뭐가 들어가야 명상이냐면 교육 플러스 명상이에요.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제 명상을 하느냐가 그것이 이 테마라는 거죠. 어떤 교육을 시키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할 사람은 기업을 바르게 하는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을 바르게 하는 교육. 명상. 그 교육 명상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뭐그 교육을 받았을 때 바르게 받은 게 맞다면 받아서 명상을 하니까 영적인 확장성이 일어나서 하늘의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명을 해서 내보내니 국제사회에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기본적으로만 열어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컨트롤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 30% 이상을 교육을 시켰을 때 그렇게 나갈 때 현장에 이런 게 쓰이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겨서 뭐 40%, 50%, 60%, 70%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예를 뭐 조금 들면, 이게 깊이 파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게 대인들, 이 교육 명상 프로그램, 하늘의 힘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인류 사회는 하늘의 힘을 받지 못하면, 그 사회 지도자가 안 됩니다. 되면 망신당하고 내려와요. 앞으로 인류 사회 그림을 이제부터 후천시대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하늘의 힘을 받아서 이 나라를 운영한다. 그럼 나라를 운영을 하는 데는 이 대통령감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안에 정치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치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 교수들도 있고 모든 이게 연결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도 있고 이제 하늘의 힘을 받아야 수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힘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명상 속에서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네가 무엇을 배웠길래 어떤 힘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 없으면 그러한 힘을 줄수 없는 거예요. 이내 영혼의 진량을 채워서 네가 교육을 받아서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 하늘의 힘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명상이에요. 무슨 교육을 받았기에 하늘의 힘을 무엇을 받으려고 하느냐? 요게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힘을 받으면 영적 확장이 이제부터 일어나는데 교육받을 때는 이게 내공을 만드는 것이고, 이 내공을 어느 정도 좀 수준을 오니까, 여기서 하늘의 힘을 받으면 영적 확장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갖는 거거든요. 하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물 위에 우두머리가 돼요. 지금 명상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들 지금 춤을 추는데, 명상이라는 건 하늘의 힘을 받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천시대에 일어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자 해. 그러면 결혼 명상이 있는 거죠. 앞으로 내가 결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럼 결혼이라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며, 너의 수준을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정리가 됐을 때, 그럴 때 네가 거기에서 명상을 해서 영적 확장성을 일으키니까 네가 돌아가서 그런 사람하고 인연이 되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게 통하고, 이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너희들이 바른 결혼을 시작을 해서 인생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러한 교육이 된 사람이 너희들이 실패 없는 결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공하는 결혼, 행복하게 살 때까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은 너희들 이게 어떤 학생이냐 따라가지고 이게 그 맞게끔 교육을 받아서 명상을 하니 영적인 확장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학생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사회 나갈 걸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사회 나가면 너희들 무엇을 해야 되는 이 사회 교육을 받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명상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하늘의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명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명상해야 뭐하게? 이 사회에 득되는 삶을 살라고 명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떤 득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우리 명상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거 나름대로 저거 논리지 자연의 법칙을 내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설명은 자연의 법칙을 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명상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성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고 너희들이 이 가닥을 잡았느냐, 거기에다가 힘을 줄까 이 소리거든요. 이게 모든 분야에 네가 복지 사업을 하겠다, 뭐 복지가 뭔 줄을 아느냐, 가닥은 잡았느냐, 잡았길래 내가 하늘에서 힘을 줘야 될 것이냐, 네가 가늠이 될 거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복지사에 내가 이게 그 일을 하려면 네가 간센보살이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모들이 돼야 된다. 성모들, 너희들이 성스러운 사람들을 너희들이 이끌어주는 성모, 사회 어머니, 여기 성모예요. 간센보살은 나를 불사로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어머니, 이게 간센보살이에요. 그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내 영혼의 확장성을 열어서 이렇게 해서 하늘의 힘을 받으니 이 사회를 위해서 너는 사회 어머니 아니던가, 여인의 길을 잘 읽어보고 이걸 알고 들으라니까. 알고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사회 대한민국의 명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이 없으면 명상은 헛명상이에요. 헛개비다 이 말이죠. 알맹이 없는 명상은 네가 바람처럼 흔들리 쫓아다니는 미친 개밖에 안 돼. 하늘의 힘을 아무나 주는가? 내공도 없이. 교육이 안 됐으면 하늘의 힘을 줄 수 없어. 이게 후천시대예요. 지도자는 누구든지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고, 이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하늘의 힘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명상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영적인 확장성이 없으면 사람의 지도자가 안 되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을 못 갖는 거라. 그게 영성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홍의 인간들이고. 내가 너무 심하게 두드렸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것도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이래서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오면 그러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이 문이 한반도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 이게 한반도예요. 이 기운을 다 살리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산천마다, 들판마다 모두가 하늘의 기운을 쏟아내리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에
몇백 년 동안 지금 이게 애연을 해줬어요. 천사들이 독을 들고 이게 금을 붙지를 않아나 하늘에서 빛을 내리주지를 않아나 이게 전부 다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전부 다 영적인으로 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풀 줄을 모르는 거지. 이게 하늘에 에너지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하늘에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라는 것이 이 명상은 한반도에서 하는 거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말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한반도는 인류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설계를 해야 되고 모든 나라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래. 같이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전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모든 나라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무슨 역할을 하면 인류 사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인류 사회를 위해서 역할하는 걸 바르게 잡았을 때 미국은 경제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류 사회에 당신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잡아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사는데 너희들 민족이 어렵게 산단 말이야. 이런 걸 가르쳐야죠. 이해가 됐어요?